필지 획지부터 보면 되죠. 후보 지행제고요. 다음에 필지 획지는 이제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보통 이제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몇 필지 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등기부상으로나 또는 토지 대장으로 이제 등기 또는 등록할 때 필지별로 하죠. 근데 획지는 이게 부동산 활동의 개념이어서 법적 개념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법적 개념이고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죠. 이거는 등기 등록의 단위다 이렇게 하고, 이건 부동산 활동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두 개의 필지가 하나의 건물이 올라갈 수 있죠.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몇 개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이 필지이지만 한 개의 획지가 된다. 그럼 여기 필지는 두 개지만 밑에 땅값은 어떤 거예요? 땅값은 다 같은 거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괄평가를 하죠. 땅값이 같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평가라는 거는,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라는 걸 판정하는 거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건데 굳이 땅값이 같은데 그걸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수 있죠.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이렇게 걸쳐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각각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적거나 하면은 사용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용도별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땅값이 달라지면은 필지는 한 개 필지지만 몇 개의 획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획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무슨 평가를 해요? 구분 평가를 하는 거죠.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이 땅값이 다를 때 각각 하는 것을 구분 평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필지 획지 어느 정도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필지는 보통 이제 법적 개념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주로 권리 측면을 나타내요. 권리의 범위를 나타내요. 권리 범위. 소유권이나 뭐 저당권, 지상권인 권리 범위를 나타내고, 이거는 같은 가격 수준이죠.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가격 수준이 동일한 가격이죠. 동일한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이게 필지 획지고,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있죠. 나지 건부지 있는데,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다시 더 구분을 해요. 근데 일본에서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구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인데, 지상에 건물만 없는 게 아니고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등기부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그 시험 칠 때는 등기부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등기부상으로 깨끗한 거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하죠. 공법상 제한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되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그 루리스를 보면 되죠. 쉬는 시간에 혹시 봤나요? 독도. 안 나와요? 그런가 보네. 지도를 보면 되지, 지도를. 지도에는 나올 거 아니야, 독도가. 아, 검색 바로 들어가지 말고. 지도. 혹시 루리스 모르시는 분들은 루리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아무튼 자, 이 나지는 공법상 제한 없는 토지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공법상 토지 제한은 무조건 다 있죠. 왜냐하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이런 다 지정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나지는 사법상 제한이 있다 없다? 사법상 제한이 없죠. 공법상 제한은 있죠. 공법상 제한은 있습니다.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건물이 없으면서 그런 거고, 얘는 건물이 있는 거죠. 건물이 있는 땅을 이제 건부지하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 건물과 땅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땅만 부르는 말이에요? 함께? 함께 부를 때는 복합부동산이라고 앞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지난 시간에, 지금 복합부동산이라고 6페이지 했잖아, 지금. 6페이지 했어야 했어요. 이걸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사람들 의사소통 하려면은, 자, 복합부동산 평가한다 그러면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한다는 얘기예요, 다. 복합부동산 평가한다. 그럼 건부지 평가한다 그러면은, 땅만 평가한다는 거죠. 대신 지상에 뭐가 있는 상태? 건물이 있는 상태로 땅을 평가한다. 이게 건부지 평가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황 평가예요? 조건부 평가예요? 현황 평가라고. 지금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건부 감가, 건부증가가 발생한다고. 건부지는 건부 감가나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를 해야, 건부지이지만, 나지상정평가, 이렇게. 됐나요? 예, 지금 배에 힘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1년에 두 번 바둑 모임을 해요. 제가 바둑, 이제, 예전에 많이 좋아하고 했어서, 바둑을 1년에 두 번 그렇게 모임을 갔는데, 올해로 지금 17년째예요. 올해로 17년째. 그러니까 두 번을 하는데 제가 총무예요. 근데 그 모임을 주로 어디서 하는가 하면 소백산, 가야산, 월악산 이런 데 산에 많이 가요. 신선 노름 해야 되니까. 예, 산에 가서 하는데 그 중에 그 이런 곳도 있었어요.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를 지나 올라가요. 지나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막걸리도 팔고 그렇게 해요. 어째서 그럴까요? 거기는 원래부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집은 이 헐고 원래부터 그렇게 또 이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팔고 했던 집은 계속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헐고 똑같은 규모로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개축이라 그래요. 개축. 근데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위에 진짜 새로 짓더라고. 우리가 잤는 곳은 옛날 건물 그대로고 이제 그 주인하고 같이 잤어요. 그냥 예, 주인하고 손님하고 그냥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어디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어디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누군 거실에서 자고 막 바둑 두다 보면은 예, 우리 지금까지 17년 동안 우리가 바둑 모임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노래방을 간 적이 없어요. 오로지 바둑만 두다 와요. 오로지 바둑만 밤새도록 이렇게 건전한 모임이 있을까요? 예, 정말 그 바둑 두는 사람들이 뭐 술을 마시기는 하죠. 술을 이제 밥 먹으면서 반주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탈락한 사람 있잖아요. 예, 우승하면은 행운의 열쇠 주거든요. 예, 그것도 제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예, 행운의 열쇠를 주는데 저는 세 번 받았어요. 지금까지 세 번 우승을 했어요. 예, 작년 하반기에 제가 안타깝게 준우승했어요. 이 우승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예, 우승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예, 다음 달에 또 해요. 다음 달에 또 하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산에서는 안 하고 이제 그 펜션 같은 데 이제 가서 하는데, 아무튼 그 이제 그 옛날부터 있던 그 건물이 있던 곳은 헐고 새로 짓는데 펜션 짓는 것 같더라고. 새로 지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그런 건물들은 증개축 재축이 되죠. 증축 약간의 규모를 늘리는 증축도 되고 개축도 되고 또 재축도 되죠. 재축이 뭐예요? 재축이
멸실이 됐을 때, 멸실이 됐을 때 새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하죠. 없던 곳에 새로 짓는 것은 신축. 규모가 증축의 범위를 넘어서도 그것도 신축이 되는 거죠. 신축은 안 되지만 증개축, 재축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물 증가가 발생하는 거죠. 규제가 더 강화되는 지역에.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예외적으로는 뭐가 발생한다? 건부 증가가 발생해요. 예외적으로. 그건 지상에 뭐가 있는 것 때문에, 건물이 있는 것 때문에 땅값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지 상정 평가다 그러면 그거는 조건부 평가. 건부지 평가는 무슨 평가? 현황평가, 현재 상태. 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나지 건부지입니다. 나지 건부지.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일본에서는 나지를 다시 저지와 갱지로 구별을 하죠. 갱지와 저지로 구별하는데 사법상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별하죠. 사법상 제한이 없으면 갱지,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 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지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지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갱지와 같은 거예요. 일본에서 갱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한 번도 정답으로 출제된 적은 없고요. 갱지는 지문으로 한번 등장한 적은 있어요.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이제 맹지와 자료형 토지. 맹지는 도로에 맞닿은 부분이 없는 거죠. 자료형 토지는 그런 자루 모 좁은 입구로 연결된 토지를 말하죠. 우리 시험에 맹지는 의외로 꽤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맹지가 그 핸드폰 갖기 싫으면 저 주세요. 그냥 그건 내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루형 토지는 도로의 좁은 입구로 연결된 토지를 자루형 토지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은 대자가 오두이자가 돼요. 이게 밑에가 이걸 이제 자루대 또는 거돗대 이렇게 하는 한자인데요. 대지택지부지 앞에 우리 처음 할 때 대지택지부지 할 때는 여기 흑토자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흑토자냐 오두이자냐 이게 한자가 다르지만 한글로는 똑같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지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자루형 토지라고 하는 것이 구별을 하는 거죠. 다음에 법지빈지 있죠.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하죠. 경사진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경사진 곳은 측량을 할 때 하단 기준이에요, 상단 기준이에요? 하단 기준이죠. 하단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100제곱미터인데 여기까지 80제곱미터밖에 사용 못한다. 그럼 이 20제곱미터만큼은 법으로는 소유는 하고 있지만 활용을 할 수가 없거나 적은 토지. 이게 무슨 토지? 법지. 이게 경사면의 상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원칙은 하단 기준이죠. 상단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어떤 경우 있어요? 제방. 제방의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이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이잖아, 여기가. 이게 제방이잖아, 이게. 제방이면 이걸 기준하는 거 아니에요? 제방은 여기를 기준해야죠, 여기. 바깥쪽 어깨 이렇게 하지 않나요? 바깥쪽 어깨. 이거 상단이죠, 여기가. 맞잖아요. 혹시 안 했나, 이거? 공시법에.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법지, 요런 걸 법지라 그러잖아요. 요 면을 법면이라 그래, 법면. 경사면. 그리고 바닷가는 뭐예요, 바닷가. 자, 이 최고 만조 수위선. 이게 최고 만조 수위선. 이제 밀물, 썰물이 발생하죠. 밀물, 썰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요걸 이제 간석지라 그러죠, 이거를. 근데 육지와 바다를 가르는 경계는 최고 만조입니다.
육지와 바다를 가르는 경계는 최고 만족. 저쪽이 바다고 이쪽이 육지가 되는 거죠. 근데 육지 부분을 여기서부터 측량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들어오죠. 예, 사실은 이게 요 부분을 확인하기 쉽지 않죠. 매일매일 이게 높낮이가 바뀌잖아요. 예,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매일매일 바뀌는데 최고 만족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측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측량을 여기서부터 하기 때문에 요거는 측량이 안 돼 있죠. 측량이 안 돼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빈지하죠. 이게 말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물가 빈자거든요. 이게 법률용어로 바닷가로 다 바꿨어요. 법률용어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 어려운 한자를 지금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민법도 그 한다는 게 지금 쑥 들어가 버렸는데 민법도 사실은 좀 바꿔야죠. 예, 민법 처음 공부할 때 선의, 악의 이런 거 보면은 선의는 착한 마음으로, 악의는 악한 마음으로 이러면은 안 맞잖아 이게. 그리고 통정 허위표시면 쟤네들이 뭔 정을 통했지 뭐 이렇게 정을 통해서 무슨 아니, 말이 좀 이상하잖아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그게 다 일제잔재거든 그게. 통정 허위표시가. 예, 근데 그 쉬운 우리말 있잖아요. 짜고 하면 되지. 짜고 허위표시 한 거지 맞잖아요. 그런 쉬운 우리말 있는데 바꿔야지. 근데 이것도 지금 바꾼 거예요. 법률 용어로. 빈지가 한자가 어려우니까 물가빈 한자가 이렇게 한자가 어려워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맞나? 손님 빈자 맞아 이거? 여기 물숫자거든. 물숫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거를 물가빈이라고 하면 되죠. 오 표시 무예 원칙이에요. 오 표시 무예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손님 빈자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아무튼 그 물가빈자인데 어려워서 한자를 바꿨어요. 순우리 말로. 다음에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 있죠. 유휴공.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 요 셋 중에는 휴안지를 중심으로 기억하면 돼요. 유자는 놀유자고요. 휴자는 쉴휴자예요. 쉬게 하는 거죠. 쉬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휴경지를 말해요. 휴경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보다도 인삼농사 지을 때 많아요. 인삼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땅의 지력을 다 빼앗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묵혀놔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휴경지. 공한지, 유휴지는 유자가 놀유자, 공한지는 빌공자인데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공지는 공한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공지는 이런 거죠. 이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대지, 대지가 있으면은 건폐율 등의 적용으로 인해서 건물을 빽빽하게 못 짓죠. 건물을 빽빽하게 못 짓고 남겨놓은 땅, 이걸 뭐라 그래요? 공지라 그러죠. 이 공지가 왜 필요하죠? 건물 지을 때 왜 그 공지를 남겨두는 목적이 뭐예요? 휴식 공간, 화재 위험, 이제 방제죠. 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금방 쉽게 옮겨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화라든가 방제 또는 이 휴식 공간을 준다거나 녹지 공간 이런 거를 이 마련하기 위해서 공지를 이렇게 마련을 하죠. 근데 보통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은 여기 울타리를 안 치잖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울타리를 치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들락날락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죠. 근데 원래 내가 건폐율을 이만큼 쓸 수 있는데 이걸 일반인들한테 조금 더 제공을 하면은 그러니까 공개공지죠. 공개공지.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공지를 조금 더 넓혀주면은 어떻게 해요? 용적률을 더 올려주죠. 이런 것들이 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자, 아무튼 이런 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 있죠. 포락지는 낙자가 무슨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게 물의 침식작용 때문에 그렇죠.
물의 침식 작용으로 갉아먹고 갉아먹으면은 무너져 내려서 그게 하천으로 변하거나 또는 뭐로 바뀌어요? 수면 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잠기는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여기 뭐다? 포락지다. 포락지. 그다음에 선하지 있죠. 선하지. 이거는 고압선 아래 토지죠. 고압선 아래 토지는 선하지 감가가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왜 싫어할까요? 뭐 선 지나가는데 뭐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자파가 있죠. 전자파. 전자파가 발암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전자파는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기 당진인가 어디에 15만 볼트인가 20만 볼트인가 고압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반경 500m 마을을 조사를 했더니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대요. 고압선이 지나는 500m. 그러니까 이 세기가 엄청 세잖아요. 20만 볼트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센 정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전자파도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암 발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자파는 될 수 있으면은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자파의 세기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원칙하고 똑같아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해요. 세기 세기. 이게 이제 레일리에서는 이제 소매 인력이잖아요. 상거래 흡인력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 중력 법칙이잖아요. 물체가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중력 법칙이 전자파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이거 몰랐었는데 그 전기를 전공하는 녀석이 알바를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내용을 이제 이 촬영을 한 알바예요. 촬영. 촬영 알바가 이걸 듣더니만 전기도 이렇대요. 원리가 전자파도.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진리는 하나라는 건가?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 전자파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은 이게 거리가 두 배가 되면은 제곱을 하면은 분모가 4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기는 힘이 4분의 1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 전자파 발생하는 거 한번 볼까요? 집에 저거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특히 전자레인지 700W 뭐 1000W 하잖아요. 그럼 700W 전자파에 전자레인지 돌리고 1m 바깥에 있을 때 받는 전자파하고 1m 더 멀어지면 반의 반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거리를 1m에서 2m로 멀어지면은 700에서 350 또 반하면 175.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려놓고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은 좀 주방에서 너무 가까이는 말고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수 있죠. 이 냉장고 계속 돌아가니까. 물론 이제 서 있을 때도 있고요. 돌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게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까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이제 전자파 차단되는 전기장판이 좋겠죠. 그 다음에 전파의 세기는 약해도 스마트폰은 딱 붙여 쓰잖아. 붙여 쓰잖아요.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애들은 전자 기기를 낼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특히 스마트폰은 가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어폰으로 하게 한다거나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애한테 그 점에 우리 학교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줬거든요. 그걸 사주면서 이 전자파는 안 좋은 거다.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갖다 대지 말고 주머니에 넣지 말고 우리 애가 남자인데 이게 별로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준 거는 깜빡 잊고 제가 애가 계속 핸드폰을 주머니에 안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야 그거 불편한데 집 주머니에 넣어 그러니까 안 된대. 자기 아기씨 죽는데 자기 아기씨 죽으니까 안 된다. 전자파 때문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사용을 애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그 이 애들은 그 세포 분열이라든가 이런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더라도 더 심하게 받는 거예요, 애들은.
돌연 이 세포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더라도 더 쉽게 받고 영향을 또 한번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20대에 암이 발견된 사람들은 금방 죽잖아요. 이게 이 발전 전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암 전환 진도가 좀 진행 속도가 좀 느리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미 괜찮아요. 이제 먹어도 뭐 그런 거 먹거나 이렇게 전자차 받아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 막 얘기했었잖아요. 일본에. 저는 그냥 먹었어요. 그냥. 명태국도 먹고 뭐냐. 먹어도 뭐 나이 든 사람은 괜찮아. 한 40대 넘어가면은 속도가 벌써 둔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나이 들면 괜찮아요. 먹어도 돼. 젊은 사람만 30대 정도만 되면은 안 되고 40대 후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괜찮아. 자, 아무튼 선아지 그래요. 선아지 감가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로서 주로 1차 산업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의 분류는 지난 3, 4월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순환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보십시오. 3번 문제 보시면 돼요. 자, 토지 분류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받는 토지를 갱지라고 한다. 공법상 제약도 받고 사법상 제약도 받는 건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없어요. 요거를 일본에서는 저지라고 하는데 중요도는 낮습니다. 요거는 1번이. 다음에 2번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획지가 아니고 필지라고 하고요.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를 공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토지와 같이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또는 없거나 적은 토지 법지라고 하고요. 이거는 맞죠. 그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하죠. 그 내에서 전환 중이기 때문에 이행지가 되는 거죠. 4번은 아까 봤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건부지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나지에 비해 최유효용의 제약을 받으므로 감정평가 시 나지 가격을 하한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지 가격이 상한선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은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지 가격 상한선이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지란 택지지역, 임지지역, 농지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죠. 예, 맞고요. 그다음에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예, 맞고요. 그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토지를 맹지 맞고요. 그다음에 포락지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무너져 내린 것이 물의 침식 작용 때문에 무너지죠. 그래서 하천으로 변하거나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가 포락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6번부터는 이제 부동산 특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부동산 특성은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이건 난이도가 높아서 지금까지 따로 공부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부를 하는 만큼 손해라고요. 설마 공부한 건 아니겠죠.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할까? 그죠? 한 만큼 손해요, 손해.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얘는 문제 풀면서 해결하면 돼. 문제 풀면서. 대신 이 정도는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부동산 특성에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다. 종류는 알아두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 가변적이죠. 인문적 특성은 가변적인 것에 대응해서 불변적이고 인문적인 특성은 후천적이고 가변적이고요. 이런 자연적 특성의 종류는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인문적 특성의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이 있고요.
부증성이 있죠. 그다음에 영속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부연계인 이렇게 앞글자 따서 네. 종류는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용도 다양성. 그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자, 일단 종류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부부, 연계인, 용병사 이렇게 뜻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라 그랬죠. 네, 뭐 근데 뜻도 뭐 별로 어렵지는 않잖아요. 부동성은 뭐예요?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죠. 다음에 부증성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자, 이게 부동산 특성에서는 이걸 토지 특성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특성이죠. 이걸 전제로 하면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으로 나눌 때는 토지 특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부동성, 부증성. 부증성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죠. 토지는. 그 다음에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죠. 영속적이죠. 소모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개별성 다 제각각이고 인접성은 모든 토지는 연결돼 붙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부증성이에요. 뜻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부증성이에요. 그 양을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근데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수지를 매립해서 농지나 택지로 전환을 하면은 그게 부증성의 예외냐 예외가 아니냐. 예외가 아니에요. 네,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용도 전환이라고 하지 그 물리적으로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물리적으로 양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영속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이 있으면 전체 양이 있으면 이 전체 양보다 더 늘릴 수도 없고요. 전체 양보다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는 거죠. 자, 이걸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은 이제 뜻에서는 별로 체크할 거 없어요. 문제는 이제 파생현상이죠. 이 파생현상인데 파생현상이 주로 출제되더라도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한 80%가 출제가 돼요. 세 가지에서 거의 80%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거나 하면은 또 우리 교재에도 지금 정리는 돼 있지만 그게 파생현상이 각각 다 있잖아요. 이게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하고 내가 며칠을 보면은 한 번을 다 보겠다. 자, 그럴 때 중요도가 낮은 거를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중요도가 낮은 거는 버리고 봐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볼 수 있죠. 그리고 중요도가 낮은 거를 보는 게 어떤 점에서 더 안 좋은가 하면은 중요도가 높은 거를 오히려 까먹게 해요. 그거 공부하면서 중요도 낮은 거 공부하면서 압축적으로 중요한 것만 해서 기억해도 모자라는 판에 중요도 낮은 거 하면서 중요도 높은 거 공부했는 거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8, 9일 정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8, 9일 정도 공부하면서 과목별로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게 오히려 여러 날 공부하는 것보다도 여러 날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중요도가 낮은 걸 안 보면 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제가 4, 5일 공법 볼 때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사실은 4, 5일 공법 공부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볼 때 앞에 무슨 도시관리계획, 뭐 수립권자, 지정권자 뭐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차라리 보지 말았어야 돼.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안 보고 바로 그냥 도시관리계획만 보는 거지. 그러면 더 중요하고 그게 도시관리계획이 더 중요하고 덜 헷갈리죠. 오히려 며칠 공부 안 하는데 그 도시광역계획,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까지 봐버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시간을 줄여서 공부할 때는 더 중요한
도시 관리 기업만 보고 나머지는 아예 안 봐버리면 덜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공부를 해가지고 헷갈렸거든, 그때. 그러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버릴 거, 중요도가 나은 거 버리고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한 후에 그래도 여력이 있다면 좀 더 하는 거고, 헷갈리겠다 싶으면 아예 하지 말고, 뭔지 아시겠죠? 그게 오히려 또 훨씬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파생현상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위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위주로 하시는데,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보시는가 하면은, 노트 있죠, 노트. 보통 그 대학 노트 한 반 페이지 정도의 카드 정도 크기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실 때 부동성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들을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부동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증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으면 적어보는 거죠. 우리 교재 있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 교재 있는 식으로 읽어도 뭐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나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접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본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카드를 따로 작성해 보라고, 직접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6번을 이제 풀어보세요. 6번 풀면서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며, 맞는 것 같습니까? 부동산이란 단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어요? 부동성에서 나왔잖아요. 부동산이란 단어 자체가 부동성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 구별 근거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는 동시에, 국지라는 말이 나오죠. 국지라는 말은 부동성의 단골 손님이에요. 국지. 예, 부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라 해도 저쪽 지역에 있느냐, 이쪽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땅값이 달라질 수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국지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하위 또는 부분적 시장으로 만든다. 이게 바로 같은 맥락이죠. 부분시장이라는 게 국지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부분시장, 하위시장. 됐나요? 좀 졸고 있나요? 졸고 있는 거 맞죠? 아니에요.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자체의 특성인 자연적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특성은 선천적, 불변적, 고정적이라 할 수 있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 특성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란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최유효 이용 원칙의 판단 근거가 된다. 자, 요거 용도 다양성에서 나온 얘기죠. 용도 다양성에서 최유효 이용은 단골 손님이에요. 용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고민하는 거예요.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최유효 이용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거고요. 뭐, 근데 이제 중요도는 저 위에 있게 더 높으니까. 일단, 용도 다양성에서, 용도 다양성이 최유효 이용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병합 분할 가능성은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네, 알 바 아니다. 모르는 거 나오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 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대체로 어려운 지문들이 정답 지문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일단 모르면 패스하고. 다음에 5번의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질화하는 특징으로서 부동산의 비교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한다. 맞나요? 개별성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질화하는 특징인가요? 이거는 국어 문제죠, 국어. 동질, 이질. 개별적이라면은 서로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예, 개별성은 이질화죠, 이질화.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그럼 4번이 병합 분할 가능성은 기회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이거 해설되는 이게 옳은 지문이 해설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병합 분할 가능성 만약에 쓴다면 여기 그냥 기회 원칙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해설을 안 들으면, 해설이 없다면, 이게 옳은 지문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해설은 해드립니다. 그 해설을 해드리면 그때 아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땅이 있어요. 뒤에 토지가 맹지, 앞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요. 지금 앞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만원이에요 그럼 뒤 토지 소유자가 앞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요만큼을 땅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한 30제곱미터 돼요. 그러면 30제곱미터 제곱미터당 100만원 시세 1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산해서 3천만원 드릴 테니까 요거 나한테 좀 파세요 하면은 요거 팔까요 안 팔까요? 시세대로 쳐가지고 30제곱미터 안 팔겠죠? 왜 안 팔겠어요?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겠죠? 요거 뒤에 편입이 되면은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가 아파서라도 안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세대로는 못 삽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들었는데 지난주 들었구나.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는데 앞에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도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부터 완공시켜 놓은 거예요. 그 진입로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팔겠어요? 땅 갖고 있는 엄청 비싸게 받겠지.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길인데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그 규모에 따라 이렇게 진입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예, 불편하게 해놓은 거죠. 예, 아무튼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사만 해놓은 거예요. 공사만. 그러면 그냥 안 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알박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박기. 알박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거는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뒤에 편입되면서 이 뒤 토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뒤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이 값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듣기로도 막 무슨 뭐 재개발, 재건축할, 재개발할 때 주로 재개발할 때 그 한 평짜리 뭐 두 평짜리 이런 거 갖고 있으면서도 막 폭리를 취하는 거죠. 1억, 2억 이렇게 한 평에.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과하게 그러면은 권리 행사를.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뒤 토지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요 가격이 결정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서 앞 토지는 뭐예요? 앞 토지는 분할이 되는 거고 뒤 토지는 병합이 되는 거지. 병합 분할라서. 알박기에서도 그거 안 해요. 다 합치는 거 안 해요. 그게 그 어떤 일부 토지가 전체 토지에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 기회 원칙이 적용된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자, 나온 김에 이제 질문해 볼게요. 나온 김에 이 빚금침 부분을 평가하는 거는 부분 평가일까요? 구분 평가일까요? 1번, 2번. 1번이죠, 1번. 항상 부분 평가는 어떻게 읽으라고? 부분만 평가라고, 부분만 평가. 이쪽, 저쪽 다 해요, 요 부분만 해요. 부분만 하잖아, 부분만. 항상 부분 평가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부분만 평가, 부분만 평가. 구분 평가는 다 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을. 다 하는데 구별하는 거지, 저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아까도 했잖아, 근데. 맨날 틀려요? 맨날 풀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맨날 틀리는가? 맨날 안 푸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부분만이라고, 부분만. 전부 다가 아니고 구분평가는 뭐예요? 전부 다 해. 구분평가는 전부 다 하는데 달리 하는 거지 달리.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부분만. 다음 조건부 평가예요? 현황평가예요?
지금 상태가 빗금친 부분이에요. 앞으로 빗금친 부분처럼 될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빗금친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황평가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걸 전제로 하는 평가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 아니잖아요. 빗금친 부분 아니잖아요. 현재는. 현재는 이 상태잖아요. 현재는. 맞아, 아니에요. 현재는 이 상태인데, 어떻게 될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될 걸 전제로 해서,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라고, 조건부. 맞아, 아니에요. 이제 별로 에너지도 없어 보이고, 이제 점심 시간도 지났고, 다음.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의뢰인이 의뢰를 하잖아, 의뢰를. 의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온 김에, 이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병합 분할 가능성. 가격 원칙은 기여의 원칙. 예, 이때 시장가치 외가치라고 그냥 이렇게 시장가치 외가치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이 가격을 한정가격이라고도 해요. 한정가격. 예, 이거는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팔 때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됐나요? 자, 이런 정도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보고요. 7번 8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